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체육고등학교 2학년 최소은이라고 합니다. 저 중학교 2학년 때 배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. 엄마가 배구 쪽이라 좀 가까운데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그냥 고등학생 때까지 선수로 하셔서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도 저는 제 의지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할 자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자신감이랑 그런 거는 많이 붙은 것 같고 제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. 화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, 브로킹? 브로킹은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비 쪽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소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매 훈련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선수로서 소은이 같은 경우는 그 블로킹 손모양이나 상대의 공격을 예측해서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2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김희진 선수를 닮고 싶어요. 항상 자신 있는 모습이랑 자신을 믿고 게임을 항상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닮고 싶고 스킬 부분도 닮고 싶어요. 희진 언니 제가 많이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많이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프로에서 만나요. 항상 뭘 하던 무슨 운동을 하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V 뉴스 광주체고 최소은 화이팅!